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와 실망스러운 은행들의 실적 발표 속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S&P 지수는 0.3%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0.03%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데브시스터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키런이라는 게임을 그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게임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자사 게임 키런이 그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떤 단일 IP에 대한 그런 그 성장의 한계 그리고 실적 둔화라는 점이 계속해서 우려감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실적 둔화 우려감이라든지 단일 게임 회사라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에 대한 센티가 안 좋게 작용하면서 주가 역시 바닥권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향후 동사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IP 콜라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매출 반등이 할 수 있는 기반이 그 마련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한번 다른 그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럽형 마케팅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IP 콜라보와 유럽 마케팅이 다시 한번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모멘텀으로 주가가 그 상승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작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데브시스터즈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2300선에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장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미국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7월에 어떤 금리 인상이 75BP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100BP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대표적인 매파 연준 위원들이 100BP보다는 75BP를 선호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이후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당분간은 어떤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별로 차별화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개별 종목, 개별 업종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어떤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점을 낮추는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계단식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이제부터는 조금씩 그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그 종목 쪽으로 현금보다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유효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